영상이 자꾸 잘려서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AF는 제일 좋은 거 쓰면 돼, 그냥. 그리고 트래킹 모드. 얼굴 인식의 트래킹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얼굴 인식의 트래킹이 안 된다, 그럼 완전 초보자분들은 그냥 중앙에 두세요. 중앙. 중앙 한 초점. 중앙 한 초점으로 연예인 그 사람만 찍으면 돼. 왜냐면 연예인들이 계속 움직여요. 근데 중앙 초점 잡고 카메라 살짝 돌려서 구도까지 잡는다? 아이,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일단은 중앙으로 연예인만 기준으로 바바바바박 찍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쁘게 이제 집에 와서 자르면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찍을 때 너무 구도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공연 촬영은 일단은 선명하게, 또렷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찍는 게 이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찍어놓은 다음에 와서 구도를 예쁘게 자를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에 찍을 때 너무 막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프로들은 돈 받고 가서 찍는 거잖아. 난 이게 일자리예요. 일이란 말이에요. 가서 찍고 일로 간 거기 때문에 공연을 솔직히 말해 안 즐겨도 돼. 안 즐겨도 상관이 없어. 돈 벌어왔잖아. 근데 보통의 분들은 내가 내 돈 주고 비싼 돈 들여서 공연을 갔는데 공연을 하나도 못 즐기고 사진만 찍고 와?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공연을 왔는지. 공연을 즐기면서 사진을 찍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선을 넘으면 안 돼. 선 넘으면 안 돼요. 내가 사진 찍으러 간 건지 공연 보러 간 건지를 잠깐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촬영할 때 너무 구도나 이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기본 세팅에 충실하면서 중앙에 빠바바바 정확하게만 찍어놓고 공연을 즐기면서 그만큼 신경을 덜 쓰잖아. 찍어놓은 다음에 집에 와서 구도를 예쁘게 바꾸든지 자르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연사 찍어가지고 문자를 만들고 싶어. 아, 그것도 알려줄게요. 제가 그 TV 모드에서 60분에 1초인가 제가 그렇게 맞춰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눌렀는데 그거보다 지금 320초는 계속 더 빠르죠. 더 빠르죠. 더 빠르죠. 아무렇지 않게. 여깄다. 공연 촬영에서는 연사 모드가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딱 그때 마침 질문이 들어왔는데, 연사 모드를 안 할 거면 손가락으로 여러 번 찍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 똑같이 서서 같이 아 하고 불러도 조명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는 연예인 등에다가 이렇게 조명이 들어왔는데 금방 빛이 바뀌어서 이번에 앞에서 막 보라색 조명이 나온다든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구도에서 똑같은 장면을 똑같이 찍어도 빛이 바뀌니까, 방향이 바뀌니까 사진이 완전 다른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연사를 찍어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약간 중요한 게, 연사가 고속 연사가 있고 이제 저속 연사가 있어요. 뭐 중속 연사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내 카메라가 그냥 한 장이냐 연사냐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연사 넣고 찍으시고, 지금 요 R5 같이 모드가 세분화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연사 모드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고속 연사보다는 저속 연사를 찍으라고 권장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으로 그냥 찍기 찍는 것보다는 좀 더 자주 찍혀. 근데 그렇다고 너무 무슨 프레스바드처럼 바바바박 찍으면 메모리만 많이 차지 집에 갖고 오면은 그 사진이 그 사진이야. 너무 빨리 많이 찍으니까. 그래서 고속 연사보다는 저속 연사를 나는 권장을 해요. 여기 보면 고속 연속 촬영 플러스 있고 고속 연속 촬영 있고 여기 있다. 저속 연속 촬영. 요 저속 연속 촬영을 이제 선택을 하고 싶어요. 요걸 하시면 되고, 요거는 근데 그 속도까지는 설정이 안 되는데 그냥 저속 연속 촬영 요거 선택하면 돼요. 체감으로 한번 느껴볼게요. 자, 찍어볼까? 자,
보셨어요? 소리?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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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요 정도 지키는 거야.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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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한번 더 들어볼까? 야,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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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요 정도야. 그래서 내가 저성에서 뭐를 하는, 누라는 거야. 요 정도면 연예인들이 어느 정도 그 조명이 바뀌고 변환이 되는 거를 적당히 찍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걸 고속으로 가잖아? 그러면, 봐서 바라라라라락 찍었단 말이야. 이게 바라라라라락 하고 찍었단 말이야. 이러면 거기 사실은 한 세 장, 네 장은 똑같아. 남은 뒤에 네 장이 좀 비슷하고 고속 연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공연에서는. 근데 이제 뭐 스포츠라든지 이런 거 찍을 때는 당연히 고속으로 찍어야 돼요. 짠짠짠짠 이 사이에 너무 많이 바뀌어. 0.01초 차이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야구장. 응? 야구장? 응, 그렇죠. 그럴 때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이거 노출 보정 들어가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할 건, 여기 우리가, 아, 두 가지야, 두 가지. 이게 같이 이어지는 건데, 여기 바로 밑에 보면은, 우리 기본 이제, 우리 픽처 컨트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뭐지? 캐논은 뭐더라? 아무튼 색깔 모드 바꾸는 거 있어. 여기에서 설정 살짝 바꿔줘야 돼요. 표준, 자동, 인물사진, 풍경사진, 상세사진, 뉴트럴, 충실설정, 모노크롬, 그냥 기타 커스텀 설정인데 제일 피해야 될 거는 인물사진. 인물사진이 피해야 돼. 이 모드 찍으면 안 돼, 공연에서. 아, 뭐 찍으면 안 되는 건 아니야. 찍어도 되긴 되는데 권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대라는 건요 밋밋하면 안 돼요. 무대가 심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연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충실설정이라고, 예전에 비비드 모드였는데 여기서는 지금 충실설정이네요. 이게 뭐냐면 약간 이제 사진에 조미료가 좀 들어가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채도도 약간 좀 세고 대비도 약간 좀 더 주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조미료를 좀 넣어줘. 조미료를 좀 넣어주는 버전인데 여기서 상세 설정으로 들어갈게요. 상세 설정 들어가서 샤프니스는 좀 더 쨍하면 좋잖아. 그래서 샤프니스는 좀 더 올려. 이거는 자기 취향 따라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티나면 안 돼. 하여튼 사진은 티나면 안 돼요. 수정했다는 게. 강도 이 정도 갈게요. 강도 이 정도 가고 세세함? 세세함 중앙 3번 정도까지 갈게요. 그리고 임계값 그냥 기본 가고요. 콘트라스트 요게 조금 이제 딜레마인데 콘트라스트는 이제 대부분 이제 약간 충실 설정에 맞는다면 약간 세게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제 공연장이 생각보다 조명이 쫙쫙쫙 맞춰주니까 대비가 너무 세. 그래가지고 센 환경에서 더 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살짝 빼는 거지. 그래서 콘트라스트는 살짝 하나나 두 개 정도 살짝 빼주고 이따가 이거 뭐 HDR 내가 얘기 한 번 더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채도 플러스 1 가든지 아니면 0 가면 돼요. 왜냐면 이거 모드 자체가 약간 좀 채도 올라가. 근데 이거 채도 잘못 쓰면 무대는 엄청 화려하고 좋은데 얼굴도 누렇게 뜨고 막 빨갛게 떠요. 연예인들 메이크업이 이게 무대 메이크업 장난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막 나중에 오면 뭐야 왜 당근이 서 있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상황 따라서 해주는데 나는 이건 채도는 그냥 좀 안 올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무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인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색조, 색조는 건들지 마요. 색조는 하여튼 건들지 마.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요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근데 물론 로우 촬영하는 우리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그냥 재미로 한다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JPG 찍는 분들은 요게 또 이게 민감하니까 요 정도는 잡아줘야 되고. 자, 이제 화질 사이즈는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찔러 젤로 좋은 거. 로우, 라지, 그리고
JPG 라지. JPG 라지 로우 라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그게 모두가 없네. 아, 화이트 밸런스는 켈빈 값 쓰시면은 좋긴 한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 그냥 오토 화이트 밸런스 쓰세요. 오토 화이트 밸런스 쓰시고 우리 카메라에 맡길게요. 우리가 비싼 카메라 쓰잖아. 아무리 초급 그러니까 우리 기본 뭐라 하지 그걸 입문용 바디라 하더라도 100만원대에요 100만원에 가까운 바디란 말이에요. 비싼 거예요. 비싼 거. 그러니까 비싼 바디에게 맡기시고 화이트 밸런스는 오토로 갈게요. 이게 그거인가 보다. 이게 HDMI 같은데? 보자. HDR 같은데 여기. 이게 뭐냐면은 딱 그림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르면 내가 수정 영상 올릴 텐데 아마 맞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표준 저 고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하이라이트 부분, 그러니까 밝은 부분하고 섀도우 부분, 어두운 부분의 그 편차를 얘가 잡아주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오프로 하게 되면 진짜 밝은 건 밝은 거고 어두운 건 어두운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눈이 이제 디지털 사진에 익숙해져 있고 이제 디지털 모니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요 모드는 이게 대부분 이제 표준 중간에 벌써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이 설정이 먹은 거를 우리가 사진대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연 촬영할 때는 여기서 이제 고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심할 때 그런 게 있어요. 연예인 얼굴 딱 찍었는데 왼쪽 얼굴은 조명을 받아서 허옇게 그냥 날아가요. 그리고 오른쪽은 정상이고 그러면 이제 노출 보정 아까 배웠죠? 아까 설정했잖아. 노출 보정을 빨리 바꿔가지고 -3까지 내렸네? 딱 찍었어. 이럴 때는 왼쪽 아까 허연 얼굴이 약간 밝은 뽀샤시하게 아주 잘 나왔어. 그랬더니 반대쪽 오른쪽 얼굴은 시커매. 완전히 그냥 없어. 그냥 배경에 파묻혀버렸어요. 시커매. 이거는 노출 보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답이 없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거슬리기 때문에 공연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고로 가는 거야. 그럼 밝은 부분은 조금 어둡게 해주고 어두운 건 좀 밝게 이미 카메라 세팅을 해줘가지고 볼만하게 나와요. 그래서 공연장일 때는 아까 이거 HDR이나 이제 이게 명칭이 되게 다른데 어떤 카메라에서는 HDR 모드고 어떤 카메라에서는 뭐 하이 다이나믹 레인지 조정 설정 뭐 이렇게 명칭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또 심지어 이거 R5는 명칭이 아예 안 써있어. 그냥 이모티콘으로만 눈치를 좀 맞추는데 그냥 아무튼 고로 맞추면 돼요. 그래서 요거 지금 요거 고랑 아까 요거 사진 설정 모드랑 그 요거 노출 보정인데 요거 세 개가 밸런스를 잘 맞춰가지고 이제 무대 사진이 너무 튀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라도 빠지면 조금 아쉬울 거예요. 이게 동시에 같이 가는 거라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쉬운도 어려우면서 쉽죠. 그래서 이 모드 세팅을 딱 하면 되고 이게 내가 설명을 하니까 긴 거고 이게 사실은 쉬운 거예요.